축하합니다. 네, 슬리버 벗고 복구합니다. 슬리퍼 벗고 하는데요? 네, 신고 하는 사람 있어요? 아직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아마 대부분 안 신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슬리퍼를 신고 한다. 신고하셨나요? 네. 처음으로 신는 사람 봤어요. 신고 바랄 때는 벗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세요. 신고하죠. 아니 근데 누군지 못 알아보셨어요. 그렇게 있으니까. 네? 신고한다. 김호재입니다. 와, 됐습니다. 아, 신고해요? 이거 나도 신고해. 무조건. Estando aquí en coreano. 네, 한국에서는 벗고 합니다. 예, 네, 베네수엘라? Sí. 네, 베네수엘라에서는 슬리퍼 신고 한대요. 볼게. Costumbre de aquí. 그냥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바이.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슬리비. 집에서는 신발을 당연히 벗죠. 신발 벗을 수도 있어. 집에서? 아, 여기 샤워실에서는 신고 하는데 벗고 해야죠. 제가 다 청소해야 되거든요. 나 화순아, 이거 내가 댓글에서 봤는데 또 요즘 아이디어가 없나 보네. 댓글 보고 하고 팬들의 의견을 많이 하니까 집 기준? 저는 벗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신고 해요. 집에서 신고 하나? 집에서는 벗고 여기서는 신고. 집에서 신고 여기서 벗고. 이게 그렇게 된다고? 아니. 아니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발로 닦죠 당연. 할 때. 이제 샘플이 오셨네. 신고예요. 근데 이것도 논란이야. 구독자 질문. 아, 우선 군대 갔다 온 데로 좀 신고 하나. 집에서 안 살아요. 숙소에서요? 네? 숙소에서요? 숙소에서는 슬리퍼를 안 신습니다. 예. 복합니다. 안 신고 있어. 예. 아, 그러면 화장실에 슬리퍼가 없다. 네. 아, 근데 이거는 경선은 그 이거 신고해야 된다. 안 신으면 미끄러져. 너무 집 기준. 집 기준이에요. 형 집에 가면은 벗어야지. 아, 형 집에 가면은 집에서 신고 하다가 발 닦을 때는 벗습니다. 근데 이게 신고 타일이 또 저는 신고 합니다. 신고해야지. 바닥 더러우면 신고해야지. 신고해야지. 설마 못 봐요? 못 봅니다. 아, 왜요? 내가 그래도 안 돼. 나 형 집 가서 신고 했는데. 아, 이거 어제 유튜브에서도 봤는데. 저는 벗고 하죠. 신고하면 불편해요. 미끄러져요. 아닌가? 벗고 해요. 미끄러져요. 신고 갔다가 벗고 하고 다시 신고 나가죠. 벗고 하지. 집에서요? 집에서 안 신고해요. 저는 신고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벗고 한다. 슬리퍼를 신고 한다. 벗고 한다. 벗고 한다. 여기서 신고하시죠. 네, 여기 지저분해요. 신고한다. 복구한다. 찝찝해. 아, 복구한다. 신고한다 해서. 처음으로 발렸어요. 형.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샤워하고 나면 다 닦고 나서 젖어 있잖아요. 슬리퍼가. 그럼 발 한번 옷 갈아입기 전에 한번 또 닦고 슬리퍼 한번 닦고 그래야 돼. 슬리퍼가 안 젖어 있으면은 샤워 끝나고 나서 슬리퍼 닦아야지. 아, 양말 신을 때 찝찝해 그러면. 나 벗고 해야죠. 벗고 하지 않나? 신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에서? 아 집에서 신고 해요. 미끄러지면 아 집에서 신고. 집에서 다 신고 하죠. 네 집에서 신고 해요. 집에서 그냥 말려두면 되니까. 여기서 하면 여기는 벗고. 벗고. 저도 여기서 벗고 한다고? 네. 여기 신고 다녀야 돼요. 안에서 신고 다녀야 되니까 발이 계속 촉촉해지잖아요. 닦아도 슬리퍼 신으면 또 촉촉해지고 발을 계속 닦아줘야 돼요. 더럽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 안에 샤워실이 더럽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진짜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별로 그렇게 없죠. 죄송합니다. 여기로 올까요? 벗고 하죠? 그 많은 팬분들께서 깜짝 놀랬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카메라에 너무 들이대서. 처음 신고하려고. 신고해요. 집에서도 신고 여기서도 신고. 네. 여기 슬리퍼 두 개씩 맞춰요. 하나 샤워할 때. 나가면 차갑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집에서 벗고 와서 당연히. 아, 여기서는 신고 가죠. 더러운 게 많거든요. 들어가세요.